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는 116페이지죠. 부동산 투자 금융 분석을 위한 기초. 예, 이 파트서부터 강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트를 학생분들이 공부하실 때 조금 힘들어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 위주로만 잘 정리하셔도 된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부동산 투자 금융 분석을 위한 수학적 기초인데, 우리가 그냥 기초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을 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투자 분석을 하게 됐을 때는요, 투자 시점하고 수익이 발생하는 시점이 서로 다르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시점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우리는 하나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즉 현재 100만 원에 1년 후, 2년 후, 3년 후의 가치는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 반대로 또, 야, 2년 후, 3년, 2년, 아, 2년 후, 3년 후, 5년 후에 가치는, 100만 원의 가치는 현재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을까? 이거를 서로 비교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런 분석을 기초로 해서 현금 흐름을 파악할 수 있고 투자에 대한 판단도 할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나와 있는 화폐 시간 가치에서 보시게 되면 자본하는 개수가 이제 주어져 있죠. 예, 자본하는 개수는 현재 가치를 구하는 게세 가지가 있고요. 미래 가치를 구하는 게세 가지가 있다라고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이 미래 가치하고 현재 가치를 우리가 구별할 때, 야,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는 미래가 들어가 있으니까 미래 가치를 구하는 걸로 알 수가 있고요. 감채인 계수는 요거는 미음이 들어가 있으면 미래 가치를 구하는 거다라고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현재 가치에서는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 그 다음에 저당상수. 그러니까 감채인 계수가 미래 가치를 구하는 거니까 저당상수는 현재 가치를 구하는 걸로 구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거는 가장 기초적인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단위를 변환할 때요. 여기서 통상 이렇게 계수가 주어질 때 여기 R이라는 건 이자율을 가리켜요. 근데 요거는 연간 이자율이기 때문에 얘를 만약에 월간 이자율로 바꾸려고 그러면, 예, 여기에다가 12분의 R을 적용해야 된다는 거. 예. 그 다음에 여기 N이라는 거는 기간을 의미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1년을 나타내니까 이걸 만약에 월 단위로 바꿔주려고 그러면 12N을 이렇게 적용해야 된다는 거. 예. 그래서 이렇게 변환을 하는 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미래 가치를 우리가 구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라고 있죠. 예, 얘는 현재 100만 원에 1년 후의 가치가 얼마가 되느냐. 현재 1억 원에 1년 후의 가치는 얼마가 되느냐. 즉, 거기 보시면,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는 1원을 이자율 R로 저금했을 때 N년 후에 찾게 되는 금액을 말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 줄여서 일시불의 내과 계수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현재 1억 원에 예, 예를 들어서 1년 후의 가치는 어떻게 되느냐? 예, 이런 걸 구할 때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를 사용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1억 원이라는 거를 여기서 이제 1원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행에다가 1억 원을 예치했을 때, 1년 후에 나는 얼마를 찾을까? 그럼 당연히 1억 원에 대한 이자가 붙겠죠. 그러니까 1억 원 원금에다가 이자를 가산해서 얼마를 내가 찾을 수 있겠느냐? 그거를 구하기 위해서 계수를 쓸 때는요. 1 플러스 R의 N승을 우리가 대입하는데, 1은 원금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그랬고요. R이 이자율, N이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1년 후의 가치인데, 만약에 이자율을 10% 준다 그러면, 이게 R이 10%니까, 100분의 10이니까 0.1로 바뀌겠죠. 1년 후니까 1이죠. 그럼 1.1이죠. 그러면은 현재 1억 원에 1년 후의 가치를 구하려고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걸 개수를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1억 1000 나오겠죠. 이렇게. 예, 요렇게 구하는 게 일시불의 미래 가치에 대한 논리고요. 그래서 일시불이라고 표현할 때는요. 현재 1억 원에 요렇게 금액이 한 번만 명시가 되면 우리가 그거를 일시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현재 5억 원인 주택 가격이 매년 만약에 뭐 3%씩 가치가 상승한다 그랬을 때 걔가 만약에 5년 후에는 현재 5억 원인 주택 가격이 얼마가 될 것이냐. 이런 거 구할 때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를 사용한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하고의 역수는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래 가치를 구하는 게 있고, 이제 현재 가치를 구하는 게 있을 때, 자, 우리가 이제 예하고 역수는 일시불의 현재 가치 개수가 되죠. 일시불의 현재 가치 개수는요, 할인율이 알프로 1대, N년 후에 일원의 현재 가치. 예, 이런 걸 구할 때. 그러니까 N년 후에 1원이죠. 그러면 반대로 현재 1억 원의 1년 후의 가치를 물어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1년 후 1억 원의 현재 가치는 예, 이렇게 거꾸로 구하는 개념이죠. 예, 할인율은 만약에 또10% 준다고 가정하게 되면요. 일시불의 현가 계수는 이렇게 1 플러스 R에 N승분의 1로 우리가 이렇게 계수를 쓸수 있는데요. 여기 조건은 똑같죠. 예, 1 플러스 R이 이제 10%니까 0.1이고요. 1년이고 1이죠. 그러면 얘를 계산하게 되면 1.1분의 1이 되는데, 이거를 계산을 할 때는요, 우리가 1억 원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얘가 위로 올라가서 나눠도 되죠. 예, 그래서 1억 원을 1.1로 우리가 할인하게 되면요. 예, 그러면 얘가 약한 9천만 원 정도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일시불의 현가계수에서요, 이렇게 1.1분의 1이라는 거를 이걸 계산을 해주게 되면 이게 0.9090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러면 1억 원에다가 이거를 곱하게 되면 9천만 원 나오겠죠. 그래서 일시불의 현가계수나 연금의 현가계수가 소수로 제시가 되어 있으면 그냥 곱하시기만 하면 값을 구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하게 되는 게 일시불의 현재 가치 개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얘도 1년 후 1억 원이잖아요. 금액이 한 번만 명시가 되는 거를 우리가 일시불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연금의 미래 가치 개수라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연금이라는 것은요, 일정한 기간 동안에 동일한 금액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면 그거를 연금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만약에 은행에다가 정기 적금을 내가 불입을 해요. 그런데 매년 천만 원씩 불입을 하는 조건이에요. 그리고 이자율은 10%래요. 그러면 내가 천만 원씩 3년간 불입을 했을 때요 돈을 이자 포함해서 3년 후 만기가 되면 내가 타게 되는 적금액의 규모는 얼마가 될까? 이런 거 계산할 때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를 쓰죠. 그래서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는 매년 1원씩 받게 되는 연금을 이자율 R로 계속해서 적립했을 때, 그죠? N년 후에 찾게 되는 이게 총액이란 얘기죠. 원금과 이자를 합한. 이거를 구할 때 연금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같은 금액이 반복으로 표현되면 연금 개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얘도 연금의 내과 계수를 적용하면요. R분의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예. 그러면 이걸 계산을 해서 여기 있는 천만 원에다가 곱하게 되면은 우리가 연금에 대한 미래 가치를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하게 되면요. 이자율이 만약에 10%로 있으니까 0.1이고요. 이1 플러스 0.1에 대한 3승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러면 1 플러스 0.1의 3승을 계산하면 1.331 나오죠. 1.331에서 1을 빼게 되면 0.331 나오죠. 그죠? 얘를 0.1로 할인하게 되면 3.31이 떨어집니다. 그럼 천만 원에다가 3.31을 곱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3,393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동일한 금액이 반복적으로 표시가 되는 거를 연금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하고 역수가 되는 건요, 감채기금 계수가 되죠. 그러면 감채기금이라는 것은요, 원래는 빚을 갚기 위한 저축 개념인데, 요거는 반대로 요렇단 얘기죠. 1년, 2년, 3년 뒤에 내가 만약에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돈이 좀 부족해요. 예, 그래서 그 돈을 내가 만들어야겠어요. 그래서 그 돈이 얼마냐면 가령해서 3천만 원이 부족하다. 그러면 내가 3년 후에 이 3천만 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매년 얼마씩 불입하는 적금을 내가 가입을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연금의 미래가치계수는 총액을 모르는 거고요. 여기는 연금의 미래가치인 총액은 알죠. 근데 이 총액을 나눈 할부금을 구할 때 쓰는 게 감채인 계수의 논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N년 후 1원을 만들기 위해
매기간 적립해야 되는 금액이 있죠. 이거 구할 때 감챙계수를 쓰는 거죠. 그래서 둘이 논리가 역수란 얘기죠. 그래서 N년 후 1원이니까 3년 후에 3천만 원을 만들기 위해. 그죠? 그래서 매기간 적립해야 되는 금액을 구할 때 감챙계수를 쓰게 되겠고요. 또는 감챙계수를 가지고 뭐를 구할 수 있냐면 주택연금을 구할 때 쓸 수 있다는 거. 예. 그래서 내가 3천만 원짜리 주택을 갖고 있을 때 이 주택을 담보로 3년의 기간 동안에 매년 얼마씩의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예, 이런 거 구할 때 감챙계수를 쓸 수 있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거기 117페이지 상단에 감챙계수는 이제 연금의 내과계수의 역수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연금의 현재가치계수, 일시불의 현재가치계수는 여기서 했고요. 예, 연금의 현재가치계수라는 건요. 근데 연금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예, 매라는 표현이 들어가죠. 매년 또는 매월 이렇게. 그래서 연금의 현재가치계수라고 117페이지 보시면요. 이 자리 아리고 기간이 아닐 때 매년 이런식 N년 동안 받게 될 연금을 현재 일시불로 환원한 액수다. 이런 얘기죠. 만약에 내가 정년 퇴직을 한 이후로요. 매년 1,000만 원씩의 연금을 받기로 했대요. 예, 근데 이거를 정년 퇴직하는 시점에 이거를 일시불로 받고 싶어요. 그러면 이 돈에 대한 현재 가치 있죠? 매년 받게 되는 연금을 현재 일시불로 환원한 액수, 그 총액을 구할 때 쓰는 게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를 가지고 융자 금액의 크기를 우리가 구할 수도 있죠. 내가 매년 1,000만 원씩 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지는 융자를 받기 위해서 그럼 나는 얼마를 내가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 예, 이런 것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금의 현재 가치계수를 가지고 대출 잔액이 있죠. 미상환 대출 잔액을 구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전체 5년의 기간으로 대출 받았는데요. 나는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조기 상환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남아있는 잔금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2년은 갚았고 남아있는 애를 갖다가 여기 이제 이 시점으로 할인하게 되면 남아있는 잔액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연금의 현재가치계수를 가지고는 미상환 대출잔액 또는 융자잔액 예, 이런 거 구할 때도 연금의 현가계수를 쓸 수 있다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하구의 역수가 뭐냐면 이게 저당상수라는 거죠. 예, 저당상수는 금융에서도 활용을 하기 때문에 저당상수의 역할은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았을 때 매기간 갚아나가야 되는 원리금 지불액을 구할 때 쓰는 게 저당상수다라는 것은 꼭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그래서 여기 117페이지 하단에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에서 저당지불액을 계산할 때 사용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저당상수에 대한 거는요, 요건이 이렇다는 얘기죠. 내가 만약에 현재 1억 원을 대출을 받았어요. 대출 기한이 5년이에요. 그러면 5년이라는 기간 안에 이 1억 원이라는 돈을 상환하기 위해서는 매년 내가 얼마씩 갚아야 될까? 예, 이렇게 원리금 지급액을 구하는 것이 그게 저당상수의 논리죠. 그러니까 연금의 현가계수하고는 논리가 반대죠. 그러니까 둘이 역수라는 거죠. 그래서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에서 예, 균등상환 방식에서 뭐를 구할 때 쓰는 개념이다. 원리금을 구할 때 쓰는 게 그게 저당상수의 개념이라는 거는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왜 역수관계는 구별을 해주시고요. 어디에 쓰는 것 정도, 예, 그런 개념 정도라도 구별을 하고 들어가시면 된다는 얘기죠. 계산을 복잡하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죠? 예, 그러나 이 문제 자체를 완전히 버리는 것보다는 기본적인 내용이라도 내가 정리를 하는 게 더 나을 것이다. 그렇죠? 나오면 한 문항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잔금 비율하고 상환 비율에 대한 것이 있는데요. 아, 잔금 비율하고 상환 비율도 여러분 시험상에서 한 두 번, 아, 세 번 정도 언급이 됐던 거죠. 예, 잔금 비율을 우리가 구한다는 것은요. 미상환된 이제 잔금, 갚지 않고 남아있는 돈을 우리가 구할 때 쓰는 건데요. 예, 걔를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잔금 비율을 구할 때는요. 이런 식으로 1- 상환 비율로 구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이런 대출 원금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빌린 돈에서 내가 현재 30%를 갚았다는 얘기는 남아있는 잔금이 한 70% 남아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러면 상환 비율은요.
1 마이너스 잔금 비율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만약에 내가 빌리고 남아있는 잔액이 70% 남아있다 이런 얘기는 갚은 게 30%란 얘기죠. 그러니까 두 개를 더하면 1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잔금 비율하고 상환 비율이 역수니까 곱하면 이제 1이 나오겠죠. 그래서 얘가 1인데 0이다 이런 식으로도 예, 출제를 한 적이 있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리고 이제 잔금 비율을 우리가 구하고자 했을 때 예, 이거는 이제 상환 비율하고 잔금 비율을 알 수 있을 때 쓰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잔금 비율을 구한다는 얘기는 우리 이제 교재에 보시게 되면은 얘는 융자금 분 있죠. 분의 T시점의 잔금을 우리가 가지고 잔금 비율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얘네를 구하기 위해서 연금의 현가 개수를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매기간 갚아나가는 원리금에다가 연금의 현가 개수를 사용하는데 분모에 들어갈 때는요. 이자율이 들어가고요. 여기 N이라는 거는 전체 대출 기간을 나타내는 거죠. 자, 그런데 잔금이라는 건요. 원리금에다가 예, 연금의 현가 개수를 곱할 때 여기 있는 이제 잔금을 구할 때는요. 이자율 알프로 우리가 M-T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남은 기간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밑에 5년간 매월 5년이라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예, 15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5년이 아니라 이 앞에는 15년. 예. 그래서 15년간 매월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으로 예, 연리 10% 그 다음에 5천만 원을 융자 받았을 때 5년 후 융자 잔고를 계산하기 위한 잔금 비율을 물어봤죠. 그러면 전체가 15년이죠. 근데 몇 년이 경과한 후에 5년이 경과한 후에 잔금 비율을 구하려고 그러면 여기 분모는 전체 대출 기간이 15년이 들어가면 돼요. 근데 여기 있는 애는 남은 기간이죠. 그럼 15년에서 5년이 경과했으니까 남은 게 10년이죠. 그러면 분모는 15년에 연금의 현가 개수가 들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분자는 남은 기간이 10년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연금의 현가 개수가 5년, 10년, 15년이 주어져 있을 때 여기는 15년, 여기는 10년의 연금의 현가 개수를 대입하면 되는 그런 요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예,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잔금 비율하고 상환 비율에 대한 거를 예, 그래서 이제 거기 119페이지에 가시면요. 옳은 거 구하라고 할 때 문제로 1번에 보면 잔금 비율과 상환 비율의 합은 0이 된다. 그러니까 틀린다는 얘기죠. 1이 되겠죠. 연금의 현재 가치 개수와 감채 개수가 역수라면 틀리죠. 예, 감채 기금은 미음이 있으니까 미래 가치잖아요. 그러니까 연금의 미래 가치 개수하고 역수가 되겠죠. 원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주택 저당 대출을 받을 때 저당 대출의 매기간 원리금 상환액은 저당 상수를 이용해서 구한다 그랬을 때 원금이 아니라 원리금 균등이죠. 그래서 3번 틀렸다. 그 다음에 원금에 대한 이자뿐만 아니라 이자도 같이 계산해 주는 거는 복리 방식이죠. 그래서 4번이 틀렸다는 얘기고요. 자, 현재 5억 원인 주택 가격이 매년 전년 대비 5%씩 상승한다고 가정할 때 5년 후에 주택 가격은 일시불의 미래 가치를 사용해서 구할 수 있다. 이건 맞는 편이죠. 그러니까 현재 5억이잖아요. 예, 현재 5억 원인 이 주택이 일시불이라는 얘기죠. 예, 이게 매년 가치가 한 3%씩 5%씩 상승한다고 했을 때 얘 5년 후의 가치가 얼마가 될 것이냐 이런 얘기죠. 예, 그럴 때는 일시불의 미래 가치 개수를 은행으로부터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한 가구가 매월 상환할 금액을 산정할 때 예, 저당 상수를 써야겠죠. 그리고 연금의 현재 가치 개수하고 저당 상수는 역수겠죠. 그래서 연금의 미래 가치라는 거는 매 기간마다 일정 금액을 불입해 나갈 때 미래 일정 시점에서의 원금과 이자의 총액을 말하죠. 그죠? 예.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구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일시불의 현재 가치 개수는요. 할인율이 상승할수록 작아지겠죠. 할인율이 커지니까. 그래서 올바른 거를 고르라라고 이제 물어봤으니까요. 예. 여기 5번 지문이 맞는 편이 되겠죠. 그리고 7번이 맞겠고요. 5번, 예, 그 다음에 7번, 예, 그 다음에 8번, 그 다음에 9번. 예, 요렇게 네 개가 맞는 편이라는 거를 구별을 해 주시면 될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화폐 시간 가치 개념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으로 들어갔을 때, 예, 여러 가지의 투자 분석 기법을 우리가 적용을 하려고 그러면 여기도 이제 별표는 하시고 기억하셔야 되죠. 예.
그래서 요 투자 분석은요, 이 현금 흐름을 기초로 이루어진다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 현금 흐름이 중요한데, 현금 흐름 또는 현금 수지라고도 얘기를 해요. 얘는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영업, 그러니까 운영 기간 중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하고 나중에 처분할 때 발생하는 현금 흐름. 근데 이 중에서는 가장 일단 중요한 게 영업 수지 또는 영업 현금 흐름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출제할 때는 영업 수지라고도 할 수 있고요. 영업 현금 흐름이라고 이렇게 해도 출제할 수 있으니까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영업 수지를 계산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었죠. 가유순 전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영업 현금 흐름이죠. 다섯 가지가. 그래서 이게 가능 총소득이죠. 가능 총소득이라는 거는 연간 벌어들 수 있는 최대한의 임대 수익이죠. 만약 여기 임대 부동산이 있어요. 임대 부동산이 있을 때 만약에 20실이 있고요. 룸이 예를 들어서 월 얼마씩 받냐면은 예, 500만 원. 예, 그러면은 가능 총소득이라는 게 얼마냐라고 물어볼 때 이게 월이잖아요. 그러니까 20에다가 500을 곱해 가지고 그저 1억이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요거는 500인데 월 500이라는 얘기는 500이 너무 큰가요? 한 월 50이라고 그럴까요? 월 50만 원을 받기로 했다. 그러면 여기다가 곱하기 10이 해줘야 돼요. 그럼 1년이 600이잖아요. 그죠? 600에다가 20을 곱하게 되면 1억 2천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가능 총소득은 연간 총수익이에요. 1년간 벌어들일 수 있는 최대한의 임대 수익을 가능 총소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여기는 100% 임대가 됐다는 가정인데요. 현실적으로는 공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공제해 주는 게 우리가 공, 경, 부, 소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공이 뭐냐면 공실이 있죠. 공실 및 불량부채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공실률을 통상 5에서 한 10% 정도를 공제하고요. 그 다음에 기타 수입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영업의 수입이라고 보시면 되죠. 예. 요거는 임대 수입이 아니라요. 뭐 주차장을 운영하거나 자판기 설치 운영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유효총소득이라는 거는 공실을 반영한 이제 총수익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영업 경비를 공제하겠죠. 예. 그래서 이 경비 항목에는 들어가야 되는 게 있고 들어가면 안 되는 게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120페이지 하단에 가면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 정도는 반드시 숙지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공실 들어가면 안 되고 세금 중에서는 재산세, 보유세만 반영이 되지 취득세라든가 소득세라든가 양도소득세 또는 자본이득세는 반영이 안 된다는 것도 반드시 구별을 할 수 있으셔야 되죠. 그래서 경비를 공제하면 이제 순영업소득이 나오죠. 근데 이제 여기 만약에 이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총 투자액이 만약에 10억이라고 그랬을 때 이 중에 만약에 내가 대출은 6억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내 돈은 4억을 투자해서 여기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여기서 발생하는 가능총소득하고 유효총소득하고 순영업소득은 다 이 총투자액을 기준으로 발생한 수익이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부채서비스액이라고 그러죠.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았을 때 매기간 갚아나가야 할 원금과 이자 즉 원리금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내 돈이 아니라 빌린 돈까지 같이 투자해서 발생한 수익을 가지고 은행하고 나하고 나눠가져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세전. 이 세전 현금 수지서부터가 지분 투자자의 몫으로 들어오는 거죠. 여기는.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영업소득세를 빼죠. 영업소득세를 이제 공제할 때 영업소득세를 우리가 구할 때는요. 거기 121페이지 상단에 영업소득세의 계산 과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에게는 순영업소득을 주고요. 대체충당금은 거의 빼버리고요. 예, 주로 이자하고 감가상각비 정도만 요렇게. 그럼 바로 이제 공제가 되니까. 그래서 요렇게도 구할 수 있고요. 세전을 기준으로 구해도 된다. 그래서 값은 동일하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해드린 거죠. 그래서 이제 영업소득세를 공제하게 되면 이제 세후 현금 수지가 요렇게 나오겠죠. 예, 그래서 이 현금 흐름을 도출하는 것에서 모두 유념을 하셔야 되냐면 순서대로 가는 것도 알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유효총소득에서 순영업소득을 공제하면 영업경비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효총소득이 2억 7천만 원이고요. 순영업소득이 2억 1천만 원이라고 그러면 차액이 6천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을 유도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기초로 해서
순서 뭐 이런 것들은 반드시 숙지하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매각 현금 흐름이라고 돼 있죠. 예. 이거 매각 현금 흐름은요, 우리가 지분 투자, 지분 복귀액의 계산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 부동산에 처음에 투자할 때는 4억이라는 돈을 내 돈을 투자를 했는데, 보유 기간 중에 나는 원리금 상환을 했죠. 그러면 원금 상환한 거는 내 지분의 몫으로 늘어나는 거죠. 또 내가 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10억이었는데 나중에 팔 때는 11억이나 12억에 팔게 되면 가치 상승을 통한 차익도 내 주머니로 들어오죠. 그러니까 애초에 투자한 것과 나중에 이 부동산을 처분했을 때 발생하는 현금 흐름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분 복귀액을 계산할 때, 그래서 여기서 매도 가격에서부터요. 우리가 이제 여기도 이렇게 해드렸었죠. 예, 요런 식으로. 여기는 그냥 한 단어로 묶어버린 거죠. 여기서 가가 뭐냐면 매도 가격이라는 얘기죠. 이거는 이제 5년 뒤 또는 10년 뒤에 추정하는 가격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매도 가격에서 매도 경비를 빼야 된다는 얘기죠. 예, 매도 경비는 중개사 수수료, 광고비, 컨설팅 비용 이런 거 얘기하죠. 그래서 앞에 두 글자가 같으니까 세 번째 글자를 딴 거고요. 이거를 공제하면 이제 순매도액이 나온다는 얘기죠. 여기서 뭐를 빼냐면 미상환 저당잔금을 빼는 거죠. 융자를 받고 난 다음에 상환을 하고 남아있는 잔액 있죠. 처분할 때는 이거 상환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남아있는 잔액이 얼마가 될까. 그러니까 이런 거 구할 때 이제 연금의 현가계수 이런 거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세전 지분 복귀액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공제하는 게 자본이득세죠. 그러니까 자본이득세의 또 다른 표현이 양도소득세죠. 근데 양도소득세는 이제 취득과 처분 시에 차액에 대해서 차액이 있을 때 이제 부과되는 개념이니까, 그리고 이제 세후 지분 복귀액이 되겠죠. 근데 이제 근래에는 이 두 가지를 섞어서도 이론으로 내요. 우리는 이제 이렇게 가위순전후 공경부서 이렇게 갔을 때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빼면 세전 현금 수지잖아요. 근데 이거를 세전 지분 복귀액 이렇게 바꿔주면 틀리다는 거를 구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이 현금 흐름에 파악이 돼야 우리가 뒤에서 나오는 투자 분석 기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뭐 가로놓기로도 나오고요, 지문으로도 나오고 계산 논리도 나오고 아주 다양하게 이거는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얘네가 도출이 돼야지만 우리가 문제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구하고자 했을 때는요, 122페이지에 가면은 자, 임대주택의 1년간 운영 실적에 관한 자료다. 세후 현금 수지를 구했죠. 그러면 예, 거기 내용에 보시게 되면 자, 세후 현금 수지니까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대입해 보면요, 호당 임대료가 600이고요 임대 가능 호수가 40%란 얘기죠. 그러면 여기 가능 총소득은 단위당 예상 임대료에다가 임대 단위수를 곱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600에다가 40을 곱하게 되면 얘가 2억 4천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예, 그러고 난 다음에 공실률이 10% 주어지죠. 그러면 2억 4천에다가 여기서 공실에 대한 부분이 10%니까는 2,400 있죠. 예, 이렇게 빼도 되고요. 아니면 2억 4천 곱하기 0.9를 해도 값이 도출이 될 수 있죠. 예, 그러면 여기서 2억 4천에서 2,400을 빼면은 2억 1,600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유효 총소득이 되겠죠. 예, 여기에서 이제 운영 비용이라고 돼 있죠. 1,600이다. 그러면 영업경비가 1,600이니까 순영업소득이 2억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예. 여기서 이제 부채서비스액을 빼야 되는데요, 거기 보시면 원리금 상환액이라고 돼 있죠. 9천. 예. 그러면 여기서 9천을 공제하게 되면 세전 현금 수지가 1억 1천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서 이제 영업소득세를 구해야겠는데요, 영업소득세는 순영업소득에서 이자하고 감가상각비 빼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순영업소득이 2억이잖아요. 그럼 2억. 그럼 이자가 얼마냐면 거기 융자 이자로 2천을 줬죠. 그리고 감가상각비로 1,000만 원을 줬다는 얘기죠. 그러면 과세 대상 소득이 1억 7천 나오겠죠. 여기에다가 이제 세율을 곱해줘야 되는데 세율이 30%죠. 그러면 1억 7천에 대한 세율이 30%를 계산하시게 되면 이게 5,100만 원 나오겠죠. 예. 그러면 여기서 1억 1천에서 5,100을 빼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나오는 게 5,900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도출하는 논리예요.
예, 그래서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요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도출하는구나.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중간에 계산할 때 반드시 이렇게 순서대로 주지 않고 두 개의 차익을 구하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도 순영업소득을 구할 때 2억이라고 주지 않고 세전이 1억 1000, 그다음에 부채 서비스액이 9000 나오면 두 개를 더하면 2억이 나오더라. 요렇게 여러분들이 유추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 흐름에 대한 거는 영업수지에서 이렇게 세후 현금수지 구하라고 기출에서도 활용을 했던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해보시고 순서 관계는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는 거 중요하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123페이지를 가시면은 이제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이라고 있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요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에 대한 내용을 예,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